미국은 아폴로 4호 우주선 계획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 우주선은 세턴 5호 3단계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는데 이 로켓은 36층 건물과 높이가 같으며 무게는 자그마치 부축함과 같고 그 추진력은 우주개발사상 최대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인 캡슐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2단계 로켓에 분리되는 모습을 잡은 기막힌 순간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미국이 1970년까지 달을 정복하려는 원대한 계획으로서 이번 아폴로 4호의 발사는 고열 상태에서의 내구력을 실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단계 로켓이 분리된 뒤 메인 캡슐은 자체에 붙어있는 작은 로켓을 점화해서 균형을 잡고 지구로 되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번 세턴 5호의 추진력은 소련 우주선보다 두 배나 강력한 것이었으며 이제 1969년까지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